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세에 대한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상속세 계산 구조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주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증여세의 계산 구조인데요. 증여재산가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거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재산가액을 판단을 하고요. 비거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소재의 증여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적금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들이 있는데요.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생활비로 월에 뭐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게 되면 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대출이 있을 수가 있고 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을 또 절반 또는 전체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대출금도 함께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돼서 이 대출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유상 양도가 되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채무액으로 차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히나 중요한 게 동일인. 동일인은 합산이 되게 되는데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면은 어머니도 동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또 개별적으로 5천만 원 그 증여세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고요.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데 있어갖고 신고 기간 이내에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차감해 주고요.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통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영된 부분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 공제, 재해 손실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이 증여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사이에는 20%, 5억에서 10억 사이에는 30%, 그리고 10억에서 30억 사이에는 40%, 3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나 이 산출세액이 나온 이후에 이게 세대쟁 생략 증여로 판단이 된다고 하게 되면 30% 할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보통 신고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데요. 과거에는 10%였으나 그게 7%, 5%, 현재는 3%에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3%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다 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연부연납 금액을 떼고 현금 납부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과 예시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입니다. 나중에 이 가지급금이라든지 회사의 잉여금 엑시트를 할 때 이 배우자 증여 공제, 이 6억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6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10년 동안의 이 증여재산 6억을 활용해서 회사의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전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비속에게, 그리고 비속이 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각각 5천만 원씩,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요. 이 규정은 과거 비속이 존속에게 주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여전히 2천만 원이고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하게 되면 기타 친족이라고 하여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1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 절세 케이스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넣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단독으로 아들이 20억을 증여받는 경우 사전 증여 5천만 원이 있다는 가정 하에 20억을 증여받게 되면은 증여세가 약 6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증여라고 해갖고 아들이 사전 증여 5천만 원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며느리가 사전 증여 1천만 원을 받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아들 혼자 20억 받을 거를 갖다가 아들 10억, 며느리 10억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게 되면은 결국 이 10억, 10억에 대해서 아들, 며느리에 대해 갖고 각각의 누진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누진 구간에서의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가 재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아들은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2.3억, 그리고 며느리도 동일하게 2.3억의 증여세가 나오고요. 두 숫자를 합치게 되면 4.6억이 되는데요. 이 4.6억이라는 숫자는 아들 혼자 증여를 받을 때보다 1.5억, 결국 1억 5,5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누진공제를 두 번 받는 효과로 인해 갖고 1.5억이라는 숫자가 절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절세가 되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여세 절세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딸에게 각각 비분산 증여입니다. 장녀, 차녀가 있다 이거죠. 근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2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씩 받고 증여세는 약 6억 2천만 원을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생략은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3%를 반영한 후 납부세액은 결국 6억 14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당초에 20억을 받았을 때 받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6억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13억 9,860만 원, 즉 약 14억 정도의 세금을 낸 후에 통장 잔고가 찍히게 되어 있고요. 차녀도 마찬가지로 14억의 잔고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는 그대로 혼자 받았는데 차녀는 남편과 분산해서 증여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각각 10억을 논아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1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증여세 2억 2천, 2억 3,700 정도를 납부를 한 후 증여세액 공제를 납부하게 되면 결국 납부세액 자체가 2억 1,800, 2억 2,900이 되어서 훨씬 더 위에 혼자서 6억을 냈을 때보다 다운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한 후에 7억 8천, 7억 7천이 찍힌다는 거죠. 결국 이 세후 금액 자체가 아까는 27억 9,700, 결국 한 28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분산 증여를 하고 나니까 29억 5천,
28억보다 1.5억 정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차녀의 남편은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차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게 아, 우리 딸한테 바로 주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그대로 10억, 그 다음에 증여세가 2억 3,40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대생략 증여세가 여기서 30%가 7천만 원이 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3억, 증여세액공제 받고 납부세액이 2억 9,500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아까보다 2억 7,900보다 2억 9,500이기 때문에 거의 7천만 원가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2번보다요. 그래서 세후 금액 자체는 14억 7억 8천 7억이 되어 현재의 잔고는 28억 8천, 약 29억 정도가 29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통장 잔고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첫 번째, 아예 분산을 안 했을 때보다는 잔고가 1억 정도 늘었지만은 이 성년인 그 다음에 세대 생략이 아닌 남편에게 또는 며느리,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잔고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인 경우 세대 생략 할증이기 때문에 이 추가 과세되는 부분이 7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그 집을 결혼할 때 집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현금을 해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택을 자녀에게 주택에 대한 그 취득자금 보증금을 보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자녀가 세제 주인 경우에는 1억 5천, 30세 이상 1억 5천, 40세 이상인 경우 3억까지 이 집을 해준다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고는 있지만은 이 추정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요. 만약에 3억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과세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30세 1억 5천, 40세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3억 정도의 주택을 해준다 할 때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부 준칙이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그러면은 자녀가 지불을 하게 되면은 부족한 자금을 증여할 수도 있고 부족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2015년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금전 무상 대출이죠. 돈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빌려줬다는 전제 하에 무상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은 1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9천만 원 금전 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 증여세 이슈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면은 증여세 이슈가 있고요. 9천만 원 정도까지 대차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증여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이 금전 대여한 금액 곱하기 인정이자율 4.6% 한 금액 자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고요. 1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5억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 갖고 이게 구입자금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이 될 수도 있죠. 대여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율은 라고 하게 되면 5억을 빌려주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4.6%의 이자는 무조건 받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2,3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1,300만 원을 그 이자 약정 이자로 하게 되면은 차익 자체가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1,000만 원이라는 이자 자체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1,000만 원 그 기준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가 딱 안 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00만 원, 5억을 빌리면서 1,300만 원 이자 하게 되면 2.6%의 이자 약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 이슈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증여 재산 공제, 그리고 증여세를 분산하게, 증여세 분산 효과를 알아보셨는데요. 어쨌든 이 배우자 공제가 요즘
최근 들어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우자 공제 10년간 합산해서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사전 증여라든지 분산 증여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